없는 콜.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셀러 뮤지컬 아이다의 믿고 보는 배우 두 분과 함께합니다. 단단하고 쭉 뻗는 고음으로 짜릿한 전율을 주는 배우 윤공주. 섹시한 그립빛 피부와 남성미 넘친 음색으로 관객을 홀리는 배우 최재림.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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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주 씨, 네. 재림 씨, 두 분 다 2년 만이에요. 네, 그때도 예.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예. 네, 이렇게. 아이고. 항상 불러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변함없는 미모의 예. 선배님들. 아, 예, 너무 반갑네요. 아이고, 와, 아니 진짜로, 저는 예. 저는 오늘 뭐 이게 운동하다 그냥 왔는데 우리 윤공주 씨가. 네. 2년 전보다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앞머리 아, 좀 내려서 그런가? 네, 앞머리도 내리고 머리도 요즘에 단발로 예. 그쵸, 하고 있는데 예전엔 좀 길었죠. 네, 예, 긴 머리였는데 예, 예. 그냥 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짧은 머리로 하려고요. 아유, 새내기 같아요. 그쵸, 훨씬 어울리잖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노래를 하고 이러신 분들은 좀 생각보다 덜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뭐 무대 예. 배우들이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예. 해요. 예. 나이가 잘 안 들어요. 우리 최재림 씨. 아, 뭐 저런 머리도 굉장히 청년 같잖아요. 우리 재림 씨도 요즘 아, 우리 1241님이 바로 주셨네요. 인사하기 전에 그거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요즘에 최재림 배우님 요즘 드라마 그린 마더스 클럽 잘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너무 재밌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림 씨가 이제 이효원 씨 남편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어? 어, 저 사람 본 얼굴인데 어, 최재림인데 왜 여기에 진짜 그러면서 어, 아 그래 드라마 하실 수 있지 그러면서 또 너무나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많이 한 분처럼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그린 마더스 클럽이 처음 네 이번에 처음 드라마 TV 연기가 처음 네, TV 연기 처음 경험해봤어요. 잘하네. 인정. 아 감사합니다. 인정. 예. 아 그래도 뭐 반응이 좋으니까 좋죠? 네, 아 그 예. 처음에 이제 찍을 때 네. 사실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랑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실 모든 가정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다뤄서 어 물론 드라마니까 이제 방송이니까 조금 극단적인 면들이 많이 부각되는 건 있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어떤 고충의 공감대를 예. 형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찍었거든요. 근데 또 그 후기들이 예. 되게 좋게 흥미진진하게 어, 올라와서 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뿌듯하게 저도 본방 사수하고 처음에는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잔잔하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어, 그러면서 조금 이제 저 교육열에 적극적인 네. 뭐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겠지만 좀 그런 과열된 그 엄마들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점 여러 네, 가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세계관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예. 우리 공주 씨도 네. 가끔은 보셨어요? 네 봤는데 예. 처음 하는 드라마라고 얘기 들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예. 너무 잘해서 진짜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제가 그 형사에 무심하고 시크하고 막 이런 관심 없는 듯 하면서 예리한 이런 거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예. 그러니까 그 감독님도 처음에 오디션 볼 때 이제 오디션 그러니까 연기 오디션을 보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미팅할 때 얘기를 하는데 예. 얘기하시다가 아, 그 재웅 정재웅의 모습이랑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아~ 네. 그래서 딱히 막 그렇게 예. 엄청 처음이라고 긴장하지 예, 뭐, 말고 그냥 예, 예. 본인 생활하시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 아니 그럼 정말 성공이에요. 나는 몇 편 하셨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근데 속으로는 긴장하고 떨고 그러셨던 아, 그럼 거예요? 긴장 많이 했죠. 예. 그래도 참 재주네 티가 안 나서. 이 친구가 뭐 긴장하는 게 전혀 티가 안 나는 게. 그치 우리 모두 왜 늘 하지만 사실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변진섭 씨 아시잖아요. 네. 노래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아, 근데 힘을 하나도 안 들이는 것 같고 이러는데 자기 자신은 그래도 굉장히 연습하고 열심히 하는 거다. 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부르는 것처럼. 근데 그게 고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 그게 내공이죠. 네, 아이고, 예. 변진섭 씨도 보고 싶네요. 네. 자. 정말 두 분 다 여러 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래도 역시나 무대가 가장 편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반갑고 네. 애정이 듬뿍하죠. 맞아요. 네. 뮤지컬 아이다. 네. 0032님이 네. 2년 전 두 분이 출연하셨을 때가 생각해보니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무렵이었네요. 그때랑 똑같은 공연을 하시는 건데 요즘은 공연장 분위기랑 관객 반응이 너무 다르겠네요. 배우들도 신나겠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그때가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라 저희가 2019년에 공연을 시작해서 20년 1월에 딱 정확하게 터졌어요. 예, 그때.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의 이제 마지막 공연이다, 마지막 아이다다 해서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 예, 찾아주시고 예, 예. 공연을 꽉꽉 메워주시고 막 네. 박수 쳐주시고 해서 너무 막 다 같이 막 으쌰으쌰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한 달에 이제 50% 객석이 줄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밀집된 공간에 많이 모이는 맞아요. 거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예, 많았을 때여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 네, 아쉽게 아쉽게 끝났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부산에서 한 3주 한 달 정도 공연을 더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공연이 갑자기 취소가 돼서 정말 굿바이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희가 막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찝찝한 아쉬움이 남아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요즘은 요즘에는 뭐 아이고 요즘은 뭐 그러니까 너무 그 시기가 좋았네요. 그렇죠? 네. 예. 요즘은 뭐 정말 아주 엄청들 많이 찾아주시고 아 예. 꽉꽉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뭐 박수랑 뭐 그렇죠. 여전히 마스크는 해주시고. 하죠. 네. 마스크는 여전히 하는데? 쓰고 계시고요. 예. 근데 그 분위기가 완전 예, 마음이 예. 굉장히 관객분들도 편안하게 공연을 예, 봐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많이 같이 웃고 예. 같이 울고 그때는 막 이렇게 함성도 지르면 안 되고 막 엄청 한 자리 또 뛰어서 앉고 네, 막 이래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공연을 즐기지 못하고 좀 엄숙했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 처음 공연했을 때 누나 그 로브 부르고 쫙 해서 이제 핀 딱 떨어졌을 때 박수가 안 끊기지 않았어요. 네, 박수가 왜 안 끊기더라고요. 네, 원래 좀 이렇게 좋겠다. 박수 치다가 좀 끊기면 다른 신 넘어가야 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박수가. 그 오늘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그건 이제 합창과 함께 하는 노래라서 근데 그냥 저는 첫 공연 제가 처음 무대에 딱 등장했을 때 객석을 바라보면서 박물관에 왔다는 그런 컨셉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 관객이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진짜 온몸에 전율이 그치.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네. 느낌 막 사실 배우들은 이것 때문에 하는데 네. 어떤 그런 예.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이 정말 이 작품이 다시 올려지기를 바랬고 이 공연을 온전히 즐기고 싶어서 감동을 받고 싶어서 온 게 느껴지니까 네. 저도 공연에 엄청 더 집중을 하게 됐고 맞아요, 맞아요. 더 즐기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매번 같은 공연이지만 예. 또 그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는 또 관객의 몫이잖아요. 예. 예. 서로가 호흡하는 예. 게 굉장히 예. 중요하죠. 그러면 맞아. 정말 그 시너지가 나서 네. 정말 그냥 완성은 관객분들이 시켜주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공연. 뮤지컬 아이다가 이제 벌써 5월 10일 날 시작을 해서 계속 네. 현재 공연 중입니다. 오늘은 공연 없으세요? 오늘은 예, 저희는 쉬는 없습니다. 날이에요. 예, 예, 예. 뭐 다 좋은 배우들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 관객분들이 박수도 치고 소리도 낼 수 있고 함성 소리 들으면 살아있다 생각하고 계속 성공적으로 가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요즘에 진짜 공연할 맛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사할 맛도 나시고 여러 가지로 네 최우진 씨가 뮤지컬 아이다 작품이 너무 유명해서 지난주에 보러 갔다 왔습니다. 배경이 이집트 인극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넘버도 그렇고 의상이나 무대가 진짜 이집트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보면 내가 진짜 뮤지컬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우리나라 국내 공연도 너무 좋지만 그 윤공주 씨가 이제 누비아의 공주이자 네.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온 아이다 역이고 네. 그리고 최재림 씨는 저는 그 아이다를 잡아온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 역입니다. 그냥 벌써 잡히고 잡혀와도 그 느낌이 스토리가 네. 자 너무나 유명한 극이지만 아이다 좀 설명 좀 설명해 주세요. 주시죠. 예. 그러니까 뮤지컬 아이다는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간 아이다 역 아이다와 예. 아이다 공주와 예. 누비아 공주 아이다와 이집트 보자. 장군 예. 이집트 장군 라다메스의 사랑 또 그 와중에 라다메스와 또 이집트의 공주
암네리스 약혼녀가 있어요. 그 세 명의 삼각관계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정말 사랑과 갈등과 질투와 예. 근데 굉장히 말씀하신 깔끔하게 귀엽네요. 아니, 주인공 자기 얘기 주인공이잖아요. 아 그러면 사실 그 포로로 잡혀 왔는데 라다메스를 네.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 예. 약간 시대적 배경이 예. 비슷한 우리나라? 점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가 있고 그래서 저도 감정을 이렇게 이입할 때 저는 대한민국 한국의 공주나 뭐 한국의 뭐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일본의 예, 예. 장군을 사랑하게 되는 예.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상황 속에. 예. 그렇지만 사랑을 하게 되는 예, 예. 그 예전의 그런 시대적 배경에 예,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감정이 극한으로 가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래도 뭐 사랑에는 정말 국경도 이념도 뭣도 예. 없으니까. 그쵸? 이게 두 아이다와 라다메스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메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신분은 뭐 어쩔 수 태어난 배경이나 신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라든지 뭐 부와 명예를 떠나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진취적인 모습들에 서로 끌리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 본인과는 어떻습니까? 아 실제 저하고요. 예. 사랑이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그 정도로 나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예. 행복하죠. 근데 요즘은 포기할 게 뭐가 있겠어? 포기할 게 뮤지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럴 수가 아니 그런 걸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공연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뭐 아니, 우리 전원 생활하자. 뭐. 전원 생활하면서 그러면 살자. 그러실 수 있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이라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한창 일에 불이 붙어서 하고 있는 때이기도 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서 과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배우를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이거를 포기할 만큼의 용기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살아있을까? 예, 내가 그만큼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의 마음이 근데 그렇게 한다면 또 되게 멋있을 것 같긴 하다 어떤 그 로망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나 어때요? 근데 저도 여자인 저도 제가 너무 거의 제 인생에 전부인 그쵸.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무대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고민할 것 같고 그렇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 사랑하는 사람의 그치. 일을 하지 말라는 도와주겠죠? 게 서포트를 해주겠지 도와주겠지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벌써 뮤지컬 아이다의 넘버 우리 윤공주 씨의 라이브 한번 들어봐야죠 네 윤공주 씨 근데 아까부터 왜 계속 웃으세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네. 우리 막 섹시한 구리피 표의 남성미 넘치는 음색 막 이런 거 막 웃으셨어요. 아이 동감해가지고 동의하니까. 근데 네. 요즘에 진짜 재림 배우가 워낙 원래 멋있었지만 정말 팬들은 뭐 빠지면은 소지섭으로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잘생겨 보인다 근데 요즘에 저희 아이다들이 이렇게 재림 지금 밖에서 저희 작가분들 다 웃으셨어 아니 근데 기억합니다. 소지섭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니 소지섭 씨 만만치 않네요 예. 왜 나름에 너무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공연 보러 와서 확인해 주세요 뮤지컬 공연에서 보면 더 멋있죠 뮤지컬 아이다 넘버 윤공주 씨가 부르는 Is It Life 듣고 올게요 박수 청해 듣죠 지금 이 순간 신들은 도움을 간청하길 원하고 있겠지만 내 자신은 내 스스로 지키겠어 쓰러져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 이
끝내는 그 길은 그 길을 향한 내 사랑 포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쉽게 끝내는 그 길은 사랑과 열정 없다고 믿는 것뿐이야. 쉬운 일, 쉬운 일. 쉽게 끝내는 그 길은 그를 만난 적 없다고 내 자신 속이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끝내는 그 길은 불타는 사랑 그냥 꺼버리면 돼. 쉬운 일, 쉬운 일. 허나 그의 손길 아직도 생생한데 그의 따스한 숨결 지금도 느껴지는데 왜 함께한 순간들이 끝없이 밀려오는 걸까. 내가 원한 이 모든 것 이제 버리고 있어. 인생처럼 쉬운 일이야. 허나 지치고 절망한 백성들의 얼굴 보여 내 나라와 내 민족도 겁쟁이를 원하지 않나. 모든 신들은 왜 내게 강요한 걸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쉬운 거라고. 쉬운 일이라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일 생각하겠지. 새삼 또 아우 저렇게 앞머리 자르시고 단발로 더 애기같이 하고 나오셔서 이런 성량과 이런 카리스마를 자 뮤지컬 아이다의 넘버 윤공주 씨가 부른 Is It Life 듣고 오셨습니다. 이사공님이 첫 소절에 소름 돋네요. 예. 저 이어폰 끼고 듣고 있는데 진짜 와. 공연장 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와, 그 감사합니다. 도중에 막 이렇게 팔도 뻗으시고 이러는데 진짜 막 지금 앉아서 저렇게 하셨는데도 아, 그러니까요. 아, 그 존재감이 선배님. 아, 선배님 멋있어요. 아, 선배님. 아, 멋있어요. 진짜 아유, 박수가 감사합니다. 진짜 안 끝이겠네. 아, 진짜? 네. 아. 자, 5602님이 저는 윤공주 배우님 아이다가 사랑도 사랑이지만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공주님 같아서 더 애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연기를 뭐 워낙 잘하시니까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최성화 씨 거. 네, 네. 장난스럽게 막 웃다가 감정 잡고 앉아서 이렇게 잘 부르면 반칙입니다. 공주님 벽이 느껴져요. 완벽. 아 그러니까 벽이 느껴지네. 아유, 감사합니다. 완벽. 벽을 허물고 굉장히 다가가지 벽을 치시면 어떡해요. 다
아, 못 가겠어. 조영은 씨가 와 너무 멋져. 김밥 먹다가 놀라서 혀 깨물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공연장이 척 됐어요. 아, 와 진짜요? 다행이네요. 예. 아 윤공주 씨는 이래서 윤공주 공주 네. 하시는군요. 아, 이 노래가 정말 아이다의 그냥 정말 최고조의 갈등을 진짜 신에게 저항하면서 부르는 거거든요. 네, 곡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네. 곡이었는지. 아, 예. 이마 오프닝 아니 초반에 이제 부르게 되는 곡인데 정말 사랑하지 사랑하면 안 되는 라다미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나라와 또 사랑과의 이런 예, 갈등을 신에게 정말 그러니까. 저항하면서 부르는 이즈 애즈 라이프 정말 삶처럼 그 사람 있는 거는 예. 쉬운 일이야 하지만 그거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노래인데 네. 네. 우리 채림 씨가 진행도 잘해 주시고 카리스마 네. 빠방이죠. 예, 빠방이죠. 자, 박희진 님이 아, 네. 재림 배우님 하데스타운 부산에서 하고 계시고 아이다 시작하셨고 곧이어 킹키부츠까지 들어가시는데 진정 소처럼 일하시는 모습이 뮤지컬계의 소지섭 맞는데요. 아, 이분은 뭐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 끝나자마자 이렇게 계속 아 이게 예. 그 사실 이제 하데스타운이 올 2월에 서울에서 끝났는데요. 네. 이제 3월에 저희가 대구에서 공연을 했고 한 달 정도 한 6주 쉬다가 이제 부산에서 3주 동안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말만 가요. 금토일만. 아, 그래서 네, 이제 저랑 같이 더블 캐스팅으로 아이다 출연하고 계시는 김우영 배우님도 네. 똑같이 하데스타운을 하고 계세요. 현재. 그래서 둘이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부산이랑 서울을 네. 하면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다 했던 공연이어서 네. 예. 할 수 있습니다. 더 멋지게 예. 네 뮤지컬계의 소지섭 네. 예, 소처럼 네. 일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4부에도 뮤지컬 아이다의 윤공주 최재림 배우와 함께 할 겁니다.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고 혹시나 뭐 만나셨다면 보셨다면 목격담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게요. 자 보실 수 있어요. 4부 이어집니다. Do you think about me? Why don't you? 누나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 최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뮤지컬 아이다의 두 배우 윤공주 씨, 최재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라디오로 두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소라 님이 지난 시즌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조기 폐막을 했는데 그때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지난 시즌에 출연한 배우들이 거의 그대로 캐스팅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아이다는 지난 시즌과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아, 의미가 있네요. 아, 네.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정말 그대로 캐스팅을 하셔서 그때 미진한 거를 쫙 그런데도 뭐 달라진 게 좀 있겠죠? 지금 일단 배우들은 이제 새로운 캐스팅으로 아이다 역할의 김수아 배우, 그다음 암네리스 역할의 민경아 배우가 합류하고 예. 나머지 배우는 앙상분들 분들까지 거의 똑같이 다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캐스팅, 그러니까 이미 작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배우들과 거기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줄 두 명의 배우가 추가돼서 예. 어떤 새로운 시너지가 나오고 예.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이랑 내용이나 뭐 안무 이런 건 다 똑같지만 그 연기적으로 조금 더 이번에는 이제 트레이시 코리아는 안무가가 연출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출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섬세한 인물의 이야기 어떤 표현적인 것보다는 좀 더 내면에 집중을 해서 서로에게 집중을 하는 톤으로 바뀌었거든요. 더 고퀄이 됐다. 네. 굉장히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섬세하고 부드러워졌어요. 공연이. 뮤지컬 아이다 하면 이제 화려한 음악과 무대, 뭐 조명 이런 게 더 부각
되었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는 드라마가 더 깊어지고 예. 또 관객들로 하여금 이 캐릭터들의 그런 감정 변화와 갈등이 되게 더 섬세하게 잘 보여진다라고 하고 뭐 예를 들면 아이다는 뭐 강인한 공주 뭐 이런 이미지가 부각되어서 표현이 되었었다면 사실 그 안에서도 사랑을 하고 그 강인한 공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저희는 똑같은 대본 안에서 똑같이 연기를 하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게 표현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우시나 봐요. 제 김아름 씨가 예. 예. 읽어주세요. 네. 예, 아이다 보고 왔는데 윤공주 배우님이 눈물 연기를 잘하셔서 저까지 객석에서 많이 울고 나왔어요. 감정 연기가 폭발적이라 배우님도 공연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캐릭터 아닌가요? 예, 정말 제가 했던 많은 작품 중에 뭐 가장 에너지 소모가 많은 역할이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무대에도 많이 등장하고 정말 극한의 감정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정말 진이 빠지고 그래. 머리가 아파오기도 하고 예. 근데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해보지 못하는 사랑을 또 거기에서 많이 대리만족하면서 김아름님 그 공주 배우님이 저기 너무 많이 운다고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네. 무대 위에서 안 울기 위해서 되게 많이 참고 있어요. 가끔 제가 울면 안 되고 예. 사실 객석이 울어야 하는데 관객이 울게 배우가 먼저 되는데. 울면 예. 근데 가끔 막 너무 울컥울컥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다는 그거를 끝까지 참아야 하니까. 그치. 예. 네. 그러면 사실 근데 이런 뮤지컬을 이제 공연 올라갈 때는 의상도 그렇고 이렇게 식사 같은 걸 제대로 좀 못 하시잖아요. 아, 특히 아이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 몸에 딱 붙는 드레스여서. 그런데 막 그 노래라고 그러면 완전히 끝나고서 끝나고 먹고 드시나요? 저는 공연 전에는 약간 이렇게 비어 있어야 속이. 예, 그냥 냄새가 안 나는 그리고 트름이 나오거나 이러면 또 불편하고 그래서. 그럼 뭐 저기 탄산음료도 절대 못 먹고. 탄산은 원래 잘 안 먹고 그냥 뭐. 에너지바나 바나나 예,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배를 채우고 허기 채우고 중간중간에 또 틈나는 대로 예. 일만 끝나고 또 뭐 먹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는 또 많이 필요하는 역할이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안 그럼 쓰러지지. 예, 근데 끝나고 거의 먹는 것 같아요. 장군님은 어떠십니까? 아, 저는 저 옷을 벗어야 돼가지고 아, 공연 중에 옷을 벗어야 돼가지고 예,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네. 아유, 그럼 뭐 이렇게 뭐 달콤한 쿠키나 케이크 들고 무대 뒤로 못 가네요. 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시겠다. 네. 한보영 씨가 아 저는 지난 시즌에 아이다 보는 걸 미뤘다가 결국 못 봤던 관객입니다. 그때 정말 아쉬웠는데 이번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러 갔어요. 아 근데 재림 배우님 몸이 너무 좋으셔서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이거 보람이 있네요. 그러네. 그럼 이번 작품에서 몸을 만드신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 시즌에 라다메스를 처음 하면서 그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또 할 수 있겠지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꾸준히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 한 달 두 달로 되는 게 아닌데. 아니 근데 라다메스 역할이 상인탈의를 해야 한다면 이거는 뭐 먹을 수 없겠네. 네, 못 먹어요. 짜장면 먹을 수 없겠네. 사실 그 차이점이 지난 시즌에는 제가 너무 말랐어가지고 예, 예. 키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운동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몸을 이렇게 불려서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중간에 약간 그 휴식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렸던 게 약간 좀 사라지면서 이제 살이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불리기엔 시간 너무 부족하다. 그냥 빼자. 네,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접근해서 네, 운동을 좀 했습니다. 와, 이 상인 탈의가 있다고.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라다메스 의상이 사실 다 그냥 거적대기예요. 몸을 가린다기보다 좀 많이 보여주는 옷이 많아서. 몸으로. 그러네. 네. 그럼 같이 이 역할 하시는 분 아까. 김우영 배우님도 예.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죠. 서로 살짝 경쟁도 있겠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서로 항상 보면서 예. 안쓰러워해요. 그래 뭐라도 먹어 막 이래요? 네, 그만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맞아. 아 그러시네요 진짜. 윤미현 씨가. 저는 아이다 보면서 대사가 정말 외우기 어려웠겠다 싶더라고요. 현대극이 아니다 보니 평소에 안 쓰던 낯선 단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님들은 특히 안 외워지던 대사나 가사가 있었나요?
아유 그냥 뭐 안 하면 먹고 살려면 해야 하니까 그냥 이게 안 헤어진다기보다 예. 입이 안 정확하게 발음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특히 무대 위에서 대사를 하다 보면 실생활보다 말이 조금 빨리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익혀 있는 말이라서. 근데 너무 빨리 대사를 처리를 하면 관객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짚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빠인 조세르한테 하는 대사 중에 뭐 제 부하들의 휴가가 끝나는 대로 저는 바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냥 리허설 할 때는 괜찮은데 뭐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뭐 제 부하들의 휴가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 빨리 해버리니까 안 들리니까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게 그치.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힘들다기보다 천천히 짚어줘야 돼서 발음하기가 오히려 힘들다. 맞아요. 너무 공감이 가요. 네. 우리도 이제 가끔 이렇게 퀴시테 뭐 할 때 뭐 이렇게 숫자를 한글로 썼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읽기가 그냥 숫자로 썼으면 뭐 1578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쓰면 그 읽을 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빠 이번에 휴가 갔다가 뭐 제가 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빠 휴가 갔다 와서 바로 그러니까 도착할 예정이에요. 제 부하들의 휴가가 끝나는 대로 저는 바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공지 씨 말대로 네. 뭐 해내는 수뿐이 없죠. 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토를 못 다는 거지 뭐. 그쵸? 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요. 사실 대사를 틀릴 때도 있고 가끔 그렇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아이고. 네, 김진주님이 제린 배우님 초반엔 분명 야생 치타 같은 느낌의 자유분방한 장군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극중에 아이다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왜 이렇게 집고양이처럼 보이죠? 배우님이 일부러 이렇게 연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까 제가 달라진. 말씀드렸던 그 차이가 성향. 여기서 나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장군의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 있고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이다를 대할 때는 굳이 막 거기서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명령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평범하게 편하게 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연기를 하다 보니 어떤 집권이 우리 김진주님이 제대로 보셨고 또 우리 예, 최재림 배우가 또 그런 섬세한 연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장군이다 하면 일단 장군 막 이러는데 그 장군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사랑에 빠진 정말 한 남자. 순수한 한 남자. 그런 남자도 있고 나의 모든 걸 다 바치는 남자. 나의 모든 재산을 그녀를 위해서 쓰는 그거 마음에 드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치타 같고 집고양이 같은 최재림 배우의 뮤지컬 아이다 넘버 엘라보레이트 리브즈 들어볼 건데요. 이 넘버는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인지. 이 노래는 이제 라다메스가 아이다한테 네. 본격적으로 난 너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라고 고백하는 곡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다도 그런 라다메스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는 노래예요. 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인생들 야망들로 가득해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 어떻게 살아있을까 이런 믿기 어려운 인생 그런 삶은 난 싫어 이런 믿기 어려운 인생 그런 사랑 난 싫어 단지 우리 시간이 자유롭기를
우리의 화려한 인생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 또 사라지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 그런 삶은 난 싫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 그런 사랑 난 싫어 함께 있고 싶을 뿐 평화롭게 사랑 난 싫어 너의 마음 원할 뿐 지금 고백이 이제 키스를 하시나요? 아주, 예, 아주 핫하게 열정적인 키스를 하게 되죠. 키스를 합니다. 그래 그걸 고개만 돌리고 이런 걸로 안 되는가 봐요. 아, 그럼요. 실제로. 아, 그래서 아까 이제 네. 그 음식 냄새 조심한다고 하신 거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 예. 아, 극장 가서 양치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겠네. 각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와,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 듣고만 계신 분 뭐지? 근데 끝에 이제 이렇게 가게 포옹하는 그런 걸 다 해주셨어요. 최재림 배우가 부른 뮤지컬 아이다의 넘버 엘라보레이트 리뷰 듣고 오셨는데요. 최선아 씨가 2019년 때보다 확실히 부드러운 일레보네요. 저도 재림 배우님한테 이런 고백 받고 싶어요. 세상에 서위태. 서위태. 선아님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인생 사랑하면서 살아요. 이삼사 하나님이 와, 두 분의 마지막 듀엣에 넋을 놓고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곡이네요. 이 넘버로 입덕했어요. 아, 당장 보러 갈게요. 노래 너무 좋네요. 두 사람의 사랑 노래라는 네. 게 막 느껴졌어요. 네. 와, 근데 그렇게 무대에서도 그렇죠. 막 서로에게 빠져들듯이 쳐다봐야 되잖아요. 네. 아니 뭐 둘이 사랑까지는 몰라도 싫어하면 참 불편하겠네요. 연기가. 그래서 항상 예. 모든 아이다들에게 잘.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1211님이 최재림 배우님. 예. 최재림 배우님 이렇게 만나니까 까도 매력이 계속 나오네요. 무대에서는 섹시하고 카리스마 있고 멋진데 말씀하실 땐 개구쟁이 막내 동생 같고
매력이 몇 개예요? 아, 매력 한 저기 한 25개 되는데. 아, 네. 그것뿐이겠어요. 더 많죠. 예. 네. 아우, 너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윤공주. 아니 아니, 진짜 좋아. 아니. 아니 진짜로 매력이 너무 철철넘치고. 보통 친하면 에이 아니야 막 이러는데 아 그럼요 더 있어요. 굉장히 막 비꼬면서 얘기했죠 지금. 네.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자존심 상하게 네. 되게 자꾸 공연 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네. 어 멋있어 보는 게 왜 자존심 상하죠? 아 그런 거 있죠. 네, 자존심 상해요. 네, 우리도 네. 윤공주 배우인데. 네. 저는 항상 네. 얘기하거든요 아이다들한테 아 무대에서 너무 이쁘다고. 그러니까 그래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 서로가. 아 미에코라고 일본 팬분이래요. 아, 예. 저는 최절인 배우의 공연을 보기 위해 2019년 12월에 한국 갔었어요. 최고의 배우님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해야죠. 일본 팬인데.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미에코상. 아 미에코상 예. 아우 뭐 진짜 이렇게 팬분들이 또 공연을 보러 또 비행기까지 타고 와. 오시고 네. 자 뮤지컬 아이다 윤공주 최절임 씨 함께하고 있어요. 광고 듣고요. 김유빈 씨 얼마 전에 최재림 배우님 생일 카페에서 배우님 봤어요. 혹시 같이 오신 분들 앙상블 배우님들인가요? 아이다들이었습니다. 예, 너무 멋있었다고. 예. 우리 앙상블도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최고예요. 대박이야. 공연장 가서 보면 소름 끼치는 네. 칼군무라고. 네. 7251님이 아이다 어릴 때 만화책으로 봤었는데 뮤지컬로 보니 더욱 몰입도 되고 또 보러 가고 싶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 네. 주세요. 자, 8월 7일까지 그 어디서 하죠? 한남동의 파란색 네모 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두 분 오늘 이렇게 최파타 커튼콜 윤공주 씨, 최재림 씨 함께했는데 여러분 뮤지컬 아이다 뭐 너무 뭐 유명한 공연 너무 또 멋진 공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8월 7일까지라니까 금방입니다. 네. 서두르셔야 돼요. 지금 흐리고 있는 곡이 최재림 씨의 No Heaven Form인데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해야 돼요. 짧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참 2년 만에 또 불러주셔서 같은 공연으로 또 나오게 돼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라디오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뮤지컬 아이다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두 분 뭐 아이다뿐만 아니라 뭐래도 커튼콜 꼭 저희 프로에서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 불러주십시오. 자 두 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다 만세! 안녕! 만세 아이다 사랑해주세요. 이제는 날 것도 같아 에러 에러 에러